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양시장 모두 다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코스피가 20.5%, 코스닥이 4.3%, 그리고 환율이 또 변동세 또 크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조금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다른 나라, 아시아 증시에 대비해가지고 조금 과한 하락이 좀 나타났다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봐야겠죠. 네, 전반적으로 오늘 수급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1900억 원을 매도를 했고, 연기금이 470억 원을 매도를 했는데, 우리가 오늘 장중에 대한 움직임을 본다면, 자, 장중에, 지금 여기가 영선이거든요. 그래, 10시 56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팔면서 지수가 같이 빠져버렸어요.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했다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사면서는 지수가 올랐고, 대신에 팔면서는 지수가 빠졌어요. 네. 마찬가지로 연기금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자,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우리가 11시 부근에서 다시 한번 더, 여기죠, 여기 요 자리에서 영선을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시간이 언제냐면 마찬가지로 11시 35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앞서 시간이, 자, 영선이 11시 56분이었고, 그러면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 특히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로 출발을 하면서 낙폭을 줄이다가 돌발적인 뭔가에 대한 악재가 터지면서 외국인도 그렇고 연기금도 매도로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그 돌발적인 악재가 뭐냐? 결국에는 오늘 중국, 북한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빠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빅텍이나 스펙코 같은 종목군들 오늘 급등하면서 오늘 상한가 마감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분위기를 봐서는 오늘 1에서 2% 정도가 빠지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코스피는 좀더 과하게 빠졌고, 코스닥이 오늘 4.3% 빠진 것은 좀더 오바되게 빠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전에 우리가 가격적인 분위기가 요게 이제 9월 22일 날 오후 4시 39분에 우리 가족분들하고 함께 그 마감 시황을 보내드린 내용인데, 코스피 2280에서 2330포인트 저가 매수 유입될 수 있고, 코스닥도 이 820, 840포인트가 기초 반등 구간이다. 자, 요걸 이제 22일 날 우리가 함께 봤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한번 지수를 한번 읽어보면, 자, 9월 22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80포인트가 이제 하방의 마지노선이래요. 2280포인트부터 2310포인트 요 자리까지. 그죠? 그럼 여기 앞에 있던 요 자리에 대한 부분은 지지를 해줄 거라고 저는 봤던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전일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한 지지를 밟고 반등을 붙였다면 오늘은 오히려 갭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저항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갭이 떠버렸죠. 우리가 상승에서 할때이 갭이 뜬다는 것을 공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공은 또 메꿔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도 갭이 떠버리면 그 갭은 또다시 메꿔요. 그러면 저는 지금 오늘의 이런 하락은 돌발적인 악재로 인한 하락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시장은 나스닥에 대한 하락도 있었지만 북한에 대한 도발 이슈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는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아직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더 시장이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서 다시 한번 더 복구가 좀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코스닥에 대한 저가 포인트 자체를 잡았던 것이, 자, 820에서 840포인트였어요. 그 820포인트를 기점으로, 자, 요 자리거든요. 그럼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지를 해줬, 어제는 지지를 이제 해줬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맞아 들어갔지만 오늘 또한번더 빠져버렸거든요. 그 오늘의 하락은 과하게 빠진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는 조금 과한 하락인데, 근데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지지점이 존재를 하며, 그 지지점을 한번 지지를 밟고 난 다음에 한 번씩 과하게 하락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간이라고 오늘은 보거든요. 이 구간을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의 하락 자체는 우리가 두려워서 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시장을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자리라고 봐요. 그 여기서 한번더 빠지면 어쩔 수 없고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전략을 짜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적인 부분만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저는 좀 과한 하락이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반에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반대 매매도 일부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신용 물량에 대한 반대 매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905포인트부터 시작해서 8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빠졌어요. 이게 적은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자, 900포에서 지금 800포인트까지 빠졌다면 자, 약12% 가까이 빠진 겁니다. 지수만. 그 단기간에 많이 빠진 거예요.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이잖아요. 7일 만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빠졌다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오늘 4%는 클라이막스를 찍는 범위다. 찍는 범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붙일 수밖에 없는 자리로 저는 봐요. 오히려. 오늘 제가 볼때 손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오늘의 손절은 저는 좋은 판단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오늘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났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일단 내일에 한번 반등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또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는 하락장으로 넘어섰다 또는 하락으로 이제 파동이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라간다고 해놓고 지금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시장이 하락장이다. 그것은 앞뒤가 모순된 부분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잃는다는 얘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시장의 업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회복되고 있는 양상으로 봤을 때 조정은 깊게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속에 있는 정책적인 내용들, 그리고 업황에 대한 변화거든요. 그 부분만을 판단한다면 저는 지금 시장은 반드시 반등이 붙여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일단 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좀더 긍정적으로 여전히 저는 바라본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제 가장 궁금하신 것들이, 이제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대형주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괜찮을까라는 부분을 가장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하나씩 뭐, 많은 궁금해 하시는 종목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LG화학과 그 삼성 SDI가 많이 빠졌어요. 특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정말 쉬지 않고 올라갈 듯 올라왔지만, 이제 갑작스럽게 하락폭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고가 권역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자, 저가에서 거래량이 붙고, 또다시 한번 고가에서 또 거래량이 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두 가지 봉을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봉을 보고 어떻게 이 봉이 움직였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자, 요렇게 됐다가 맞고 빠졌기 때문에 요렇게 마감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났던 봉을 요렇게 봉으로 그릴 수 있고, 그러면 옆에 있는 음봉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장중에 올랐다가 맞고 빠져서 이렇게 마감했는 봉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기 위에 있던 이 자리는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었다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저항에 대한 움직임. 그러니까 이 자리와 지금 이 자리는 뭡니까? 저항이 잡혀 있는 자리예요. 고가 권역에 있는 저항이 지금 잡혀 있는 자리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앞에 물량 자체를 땡겨서 올렸기 때문에 이 물량은 지금 거래량이 나왔던 이두 가지는 일부 이익 실현에 대한 움직임도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신에, 자, 여기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거래량은 우리가 이익 실현 거래량을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LG화학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릴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된다고 봐요.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좀 붙여내겠죠. 그 적어도 70만 원대까지는 반등을 한번 올려낼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잘라내기는 상당히 아쉬운 자리입니다. 고가 권역에 샀기 때문에 지금 힘들 수 있는 자리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반등을 좀 붙인다. 70만원대까지는 한번 반등은 나온다. 오히려 그냥 지금은 우리 추가 매수를 통해서 대응을 가격단까지 낮춰야 되는 전략이고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자 마찬가지로 고가 권역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터집니다. 앞서서 봤던 LG화학과 마찬가지로 이 고가 권역에서 자 이런 저항이 지금 잡혀버려요. 그러나 나 주가가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지점이 이제 하방에 지금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하방을 볼 때는 한 35만, 36만선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다이렉트로 빠지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반등을 붙이더라도 앞에 돼 있던 앞에 이 45만원 자리를 한 번만 돌파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지금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조정파동 안에 놓이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A라고 한다면 이제 B파동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항상 이제 주가가 오르다 보면 우리가 2차전지 최근에 오를 때 최근에 방송에서도 그렇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얘기를 했던 것이 고가 권역 막 넘어가는데도 쉬지 않고 가다 보니까 더 사고 싶어요 또는 지금이라 살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가 이제 꼭지가 되는 거 그때가 거래량 많이 터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거래량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것이 고가 권역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누군가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고 누군가는 또 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래량이라는 것은 자 오늘 71만주에 대한 거래량이 터졌다면 매수를 한 것도 71만이겠지만 매도를 한 것도 71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고가 권역에서 매도를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고가 권역에 매수를 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대주주고 우리가 세력이고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50만원에 살 것인가? 아니면 18만원에 샀을 것인가? 우리가 이 회사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50만원을 사진 않았겠죠. 우리는 15만, 18만원에 샀겠죠. 그럼 이 거래량은 세력에 대한 거래량 볼 수 있지만 고가 권역에서 나오는 매수에 대한 거래량은 세력에 대한 매수에 대한 거래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군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맞고 빠진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LG화학도 이런 모습을 나타냈었고 그리고 뭐 최근에 우리가 이제 옛날 역사적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자 이런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 결국은 고가 권역에 상당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빠져내려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 요번에 이 봉도 단기적으로 밑에서 들어왔던 봉이 또다시 거래량을 튀면서 맞고 빠지는 그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이런 종목도 똑같은 방법이죠. 하단에서 지금 2,500원짜리가 지금 3만원까지 약 1000% 오르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튄다면 이 거래량은 오히려 저항이 작용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빠져버리죠. 우리가 이런 종목 말고도 많습니다. 뭐 지금 잠깐 뭐 이렇게 제가 대충 보여드리는 거지만 그죠? 대부분 이런 식으로 고가권에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그 자리가 꼭지가 되고 빠져서 내려왔다. 대신에 우량주 그리고 대형주들은 여기서 이렇게 꾸준하게 빠지진 않겠죠. 다시 한번 여기서 돌려내는 파동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항상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갖춰져 있는 종목군들은 반등을 또 그만큼 붙일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 셀트리온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자 앞서 봤던 차트와 유사하죠. 고가 권역에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이익실현 물량이 나와버려요. 그죠? 여기 이 봉도 그렇고 여기도 그러니까 이 세 자리가 뭐가 되는 거지? 이렇게 머리 어깨 머리가 되고 이렇게 빠져버린 삼중천정이 생기고 빠지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 이익실현 물량이 나오고 주가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이렉트 이렇게 빠져버리냐? 아니죠.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거래량은 훨씬 더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정이 옆으로 기간 조정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고가 권역에서 기간 조정을 계속적으로 보이다가 기간 조정 보이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냥 조정을 보이고 여기 이 거래량은 저가를 다시 한번 잡아주는 자리. 그럼 여기 이 봉은 뭐예요? 이 봉은 다시 한번 고가 권역에서 이익 실현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봉을 봤을 때 자, 요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인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던 자리예요.
그럼 그 밑에서 잡아줄 수 있는 자리는 어디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리는 잡아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22만원 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 부근에서는 자리 잡아줄 것이 22만원에서 23만원대, 요건 꼭 적어 놓으십시오. 요 정도 부근에서는 우리가 저렴한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 자리. 이 자리는 이렇게 깨고 내려오진 않을 거거든요. 이 자리에 대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옆에 지지 테스트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어때요? 앞서 봤던 그대로 자 고가 권역으로 올라오니까 거래량이 또 터집니다. 그럼 이 자리가 뭐가 된다 했어요? 또 다시 한번 꼭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다시 한번 128,000원, 13만원 자리가 저항으로 또 잡혀버립니다. 근데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럴 때 삽니다. 이럴 때 사요. 이럴 때 또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종목이. 그러니까 오히려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돌려서 올리더라도 그 밑에서 자리를 잡았던 지금은 이 자리도 지금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도.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딥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빠지더라도 여기에 이 자리를 지금 돌파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75,000원에서 78,000원 정도 여기가 잡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지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냥 얘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일봉상에서 주봉과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95,000원, 9만원, 95,000원 자리가 단기적인 지지 구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지를 밟고 넘어왔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 투매가 나오면서 거래량 다시 한번 더 투매가 나오면서 한 번 더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자리가 8만원 자리라고 합니다. 8만원 전으로 요 자리에 대한 지지는 강하게 형성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월봉에서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거의 다 왔다. 그런 수급적인 분위기를 좀 더 기억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모두 다 조금 과하게 빠졌어요. 과하게. 그러면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반등을 붙일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자, 현대차도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어디서 가장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단기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가장 많이 또 거래는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단기 저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얼마예요, 지금? 요 자리가 똑같이 17만 5천원, 18만원 자리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현대차를 본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안 사죠. 오히려 좀 더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공략을 할 수 있겠죠. 적어도 조정이 나올 때는, 이 정도 15만원 전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말아 올리려면 지금에 나왔던 이 8월 달에 거래량 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기아차도 지금 주가 꾸준하게 이제 빠져서 내려오면서 바닥에 대한 요런 데서 이제 바닥을 잡았고 대신 고가를 여기서 잡았어요. 그죠? 이게 티가 나죠, 지금. 거래량 딱 터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를 보더라도 저항을 잡는다면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여기 이 자리가 지금 저항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 자리가 이제 45,000원 부근입니다. 제가 45,000원을 얘기했던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또 일부 익실한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돌파가 안 된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다시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자리가 요 정도까지 또 내려올 수 있어요. 4만원 부근까지는 또다시 조정폭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4만원대를 기점으로 밑으로 빠진다면, 과하게 빠진다면 대응할 수 있는 자리는 거예요. 만약에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차라리 익절과 이익 실현을 먼저 하면서 현금화를 조금 해놓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 봐요. 그래서 그런 가격적인 분위기를 좀 더 명심하면서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형주 추천을 방송에서도 그렇고 유튜브 상에서도 많이 말씀 안 드리는 것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일정 부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가격을 빠졌을 때 좀 더 저렴할 때 사야지만 대형주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 공개 방송이라든지 또는 저희 정규 방송을 통해서 대형주에 대한 언급은 계속적으로 드리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천 안 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오르기는 힘들다는 거죠.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도 추세를 추정해서 같이 봐야 되는 거지, 이거를 단타를 먹으려고 들어가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명심하시면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추세 추정을 좀 더 확인해 보자는 말씀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매수로 임해 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영상을 또 음성으로만 들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또 음성으로 또 서비스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군인데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일단은 아주아이비 투자라든지 또 칩스 앤 미디어 같은 종목군도 오늘도 좋은 모습들을 나타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개별주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쌍용량의 초록뱅 그 EXT 말씀드릴 건데요. 자, 쌍용량의 같은 경우에는 건설 자재에 대한 양회라는 것이 이제 석회가루, 그러니까 우리가 시멘트를 생산 업체들 양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쌍용량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들 가치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크게 움직임 자체보다는 캐시카우를 형성하고 있는 시장이죠. 왜냐하면 이 우리가 시멘트 업황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진입 장벽이 높고 과점이 형성되어 있는 섹터군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변화로 주가 많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입니다. 그 정책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뉴딜 펀드 관련해 가지고 또 일정 부분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군 그렇게 평가를 하겠고요. 두 번째 초록뱀인데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상장이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꾸준한 빅히트에 대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전반기부터 이 드라마 제작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슈로 쉽게 끝나지는 않고 다시 한번 더 잔파동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가 EXT인데요. EXT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 증축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공법에 따라서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수직 증축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건이 까다로워요. 오늘도 이제 그 재건축이 최근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부결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최소 연한이 일단은 30년 이상이 돼줘야 되고, 대신에 이제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모델링은 좀 더 단순화되어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리모델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수직 증축이죠. 위로 더 많이 쌓아 올릴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수직 증축 공법을 가지고 있는 EXT가 수혜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앞서 봤던 우리가 종목군들을 한 번씩 보겠는데요. 쌍용량에부터 보겠습니다. 자, 쌍용량에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자, 중요한 자리가 이 5,800원 전후거든요. 이 자리를 부근을 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지를 조금 받는 형국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초록뱀인데요. 초록뱀은 우리가 한번 큰 수익을 또 봤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큰 수익을 봐서 올라왔는 상황인데, 지금도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신에 신규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가격적인 부분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비중 조절을 꼭 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이것이 이제 9월 1일 날 추천주입니다. 그러니까 9월 1일은 가격이 1580원 부근이에요. 그럼 일단 9월 1일이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1580원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미 두 배수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요렇게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그리고 EXT. 자, EXT는 이번 상승이 저는 의미를 조금 둘 수 있는 상승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직까지 재료 노출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한 흐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도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시장이 빠지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인드가 조금 흔들리고, 우리 특히 주식 초보분들, 우리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가장 힘들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하락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시장의 하락은 항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상승 아니면 하락이기 때문에 1년 중에 절반은 빠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하락이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힘들어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힘들어 할것 같으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조금은 겸허하게 넘어갈 필요가 있다. 주식 할때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한 개가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거든요. 지나고 나면 이 물결은 상당히 잔잔한 물결이었는데 그 순간에는 나에게는 큰 파도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의 이 파도가 엄청난 큰 파도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시장에서의 이런 하락은 생각보다 자주 이루어지는 하락이에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하락이 반드시 이루어져 왔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못 견디고 못 이겨낸다면 주식시장을 떠나셔야겠죠, 사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마인드를 정립하면서 시장을 우리가 좀더 의연하게 좀더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 달에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장이 그렇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을 했던 것처럼 여기도 있죠. 초록색 명이 적어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9월 달에 했던 종목 지금도 또 조정이 나오고 어떤 거 1차, 2차 목표고 오늘도 1차 목표가 달성이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또 매집됐던 종목군들이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항상 세력에 대한 매집 가격대를 공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매집 가격이 존재하는 한,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는 한, 또다시 반드시 큰 상승을 보일 것이다. 급락은 급등을 부르고 급등은 급락을 부릅니다. 이번에는 급등은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급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음 스텝은 반드시 급등이 나올 것이다. 말씀으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99-0700번으로 회원 모집 중이고요. 그리고 한국경제TV 원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기간 연장을 통해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주식에 대한 기준과 종목에 대한 갈증을 함께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490-4646번이고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인터넷으로 접속하셔서 본인이 결제하시면 또 추가적인 할인 혜택 또 3일 더 준다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더 웃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